요거는 각 잡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영상 업로드 후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무조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분석 탭에 들어가시면은 그 영상 하나 올린 거를 분석 하나하나 볼수 있거든요. 그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그 도달 범위 카테고리가 있어요. 도달 범위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노출 수를 보셔야 돼요. 노출 수. 예. 노출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거든요. 노출이 아예 없으면은 노출을 시켜야겠죠. 그죠?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제일 좋은 거는 구독자가 적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런 영상을 벤치마킹해서 그 제목이랑 비슷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추천에 붙어요. 추천. 자, 여러분들이 화면, 그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은 밑에 추천이 뜨거든요. 밑에 이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볼때 밑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의 영상이 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트래픽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밀어줘요. 밀어주면은, 그러니까 연관되게 제목을 유사성 있게 제목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추천에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뭐, 다섯 가지. 영상이 떡상을 했다. 그러면은, 나도 할수 있겠죠.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열 가지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사성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거 또 검색을 해서 볼수 있을 만한 거. 검색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당연히 구독자가 0명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죠. 노출도 안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키워드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제목을. 제목을 정말 잘 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과 시청 시간인데, 클릭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노출은 알고리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구독자가 0명일 때, 노출은 알고리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잘 짓고, 태그를 잘 달고, 그 다음에 히든 태그를 잘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검색 이 주제를 내가 했을 때, 어떤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했을 때, 오이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검색 유입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구독자가 적은데 조회수가 높은 채널의 영상을 그 주제와 유사성 있게 제목을 짓는다. 뭐100%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좀 위험하죠. 네, 그것도 표절이 될수 있으니까. 네, 저작권 문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노출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근데 그때 클릭률이 낮으면은 또안 되겠죠. 클릭률은 평균적으로 한 8%, 그게 또 주제마다 달라요.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다르고. 근데 평균적으로 10% 이상이면은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또한 지금 조회수가 높다는 그 영상 썸네일이 사람들이 많이 눌렀다는 거겠죠. 그럼 그걸 벤치마킹 하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되고, 그 뒤에 또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그때 가가지고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특히 J 성향인 분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못 만들어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내가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어그로 끌었던 거,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10가지면은,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10가지는 내용이 다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그 원고의 구성이나 대본의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시청 지속 시간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하지만 처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뭐 죽도 밥도 안될수 있다. 업로드가 엄청 느려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완벽할 수 있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완벽 안할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공을 들이되 너무 대충은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도 핵심 내용을 넣어주고 그거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떡상하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유튜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겠죠?